네, 오늘 만들어 볼 모델링은 더 체인징 룸이라고 UN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2008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라인으로 모델링한 것 같은 유려한 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여기 모델링 형태가 제대로 나와 있죠. 저희가 모델링할 거는 이거를 그대로 본따 만들진 않을 거고 이거랑 좀 비슷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만들기엔 너무 어렵고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갖고 비슷한 형태로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 스튜디오에서 했던 디자인들은 다 라인으로 한 번씩 만들어 보기에 되게 적절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공부하시다가 색다른 모델링을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UN 스튜디오에 있는 프로젝트들 한 개씩 모델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정보란에 파일 다운로드 링크가 있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라인 5.0으로 저장했기 때문에 오버전이신 분들도 이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건 이런 형태인데 이 내부 벽은 여러분들이 재량껏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제외한 이거 제외하고 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볼 겁니다. 바닥이랑 그 위에 판이랑 이렇게 휘어지는 곡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기본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탑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0도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바닥판이 될 선들이고, 이 커브는 바닥 위에 바닥에 한개더 있거든요. 네, 여기 이거. 바닥 위에 바닥에 한개더 있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한 외곽선입니다. 그래서 바닥 모델링 할 거고, 그 위에 모델링 할 거고, 벽과 천장을 넘나드는 이 부드러운 형태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대략적인 사이즈 한번 잡고 가도록 할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 의 높이는요, 35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높이로 만들 거고, 요 모든 두께들, 티크니스는 다 200으로 설정할 겁니다. 3500하고 200, 이두 가지 수치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모델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선을 만들 거니까 탑뷰에서 작업할 거고요. 일단 트림으로 여기 있는 선들, 이쪽 부분에 있는 것들 다 트림으로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바닥이니까요. 이 커브와 이 커브를 부드럽게 연결해야 됩니다. 필렛은 레디우스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필렛보다 더 사용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블렌드 커브입니다. 블렌드라고 하면 필렛보다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렌드 커브도 있고 블렌드 서피스도 있습니다. 블렌드 커브는 두 커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는데 뭔가 알값이 몇이다라고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렌드 커브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만들어지고 블렌드 서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서피스랑 이렇게 생긴 서피스랑 있을 때요 엣지와 요 엣지를 선택하면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런 명령을 블렌드 서피스라고 합니다. 블렌드는 그래서 A 그리고 B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커브로 얘를 연결해 볼 텐데요. 블렌드 CRV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숫자 1과 2가 있어요. 1이 바로 요 부분, 2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커브가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연결될 건지, 포지션부터 G4까지 있는데 이게 바로 연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포지션은 이게 G0, G1, G2 이렇게 말하는데 G0 또는 C0라고 말합니다. 또는 C1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바로 Continuity라고 합니다. 연속성이라는 뜻이죠. 이게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0차,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Continuity를 Geometry 이런 식으로도 말하기 때문에 G랑 C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선이 이렇게 위치만 공유하고 만나고 있다, 아니면 필렛으로 부드럽게 만나고 있다, 블렌드로 부드럽게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냐, 탄젠스이냐, 커비처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커비처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된 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번과 2번 둘다 커비처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포지션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요 위치에서 시작화돼 여기서는 이게 오다가 한번 딱 꺾이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죠. 기본값으로 OK를 했습니다. 블렌드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데 OK. 여기를 클릭하고 이 커브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로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커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커브의 앞쪽을 여기도 커브의 이쪽 가까운 쪽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블렌드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거는 거대 바닥판, 안쪽에 있는 건 조그만 바닥판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파이널 모델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거 형태 생긴 거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한 조각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하나, 둘, 세 개가 폴라 어레이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도 잘 보시면은 요 서피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바닥으로 가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벽으로 왔다가 끝부분에 다시 말아 들어갑니다. 이거를 모델링해 보려고 합니다. 탑뷰에서 한번 볼게요. 커브를 그릴 건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릴 건, 한 개는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개는 이렇게 따라가다가 은근슬쩍 이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려놓고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해서 위아래로 움직여가지고 여기 천정 부분이었다가 여기서는 벽으로 되는 커브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은데요. 자, 라인 명령으로 여기 엔드 포인트, 포인트 부분을 여기 오스냅으로 잡으신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길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가는 커브 두 개를 커브 명령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좀 여러 번 해서 만들어 볼 텐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번 클릭해서 쭉 따라간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로 컨트롤 포인트를 여러 번 찍어도 좋으니까 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한개더 만들어 볼게요. 또 다시 커브 명령으로 하나, 가이드라인을 쭉 따라가다가 얘는 이렇게 조금만 안쪽으로 넣을게요. 약간 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주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여기 부분이 요 덩어리의 요 윗부분이 바로 천장입니다. 요 부분이 월, 벽 부분이죠. 월. 요 부분 컨트롤 포인트를 Z 방향 위로 올려서 천장 부분으로 모델링해 보도록 할 겁니다. 퍼스펙티브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여기 바깥쪽으로 따라 그렸던 커브는 위로 전보를 이용해서 3500만큼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따라 그린 커브 있죠? 요거겠는데, 요거는 요 부분만 잡고 요쪽 부분만 컨트롤 포인트를 위로 3500 올리겠습니다. 그럼 요두 커브가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요런 식으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던 커브는 3500만큼 위로 올라가 있고요. 요 녀석은 앞부분만 3500 올라와 있고 뒷부분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탑뷰에서 보자면은 이 커브 자체는 위로 3500이 그냥 다 올라가 있는 거고, 요 커브 같은 경우는 요쪽 부분만 3500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A 커브, B 커브라고 한다면 A 커브는 3500 올라가 있고 B 커브는 바닥 0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벽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레코드 히스토리 알려드렸죠? 이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명령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영부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로프트 하기 전에 레코드 히스토리 누르신 다음에 로프트 두 커브를 선택하고 엔터. 이거 이제 로프트가 히스토리가 들어간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끌어오다가는 히스토리가 깨졌다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다음 이 원점을 기준으로 제가 세개 폴라 어레이를 할 텐데, 그때 역시 또 레코드 히스토리를 켜고 폴라 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개체 엔터, 요 포인트 기준으로 3개 엔터, 엔터, 엔터. 요 서피스는 두 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히스토리고요. 그리고 요 나머지 두 개는 요 서피스에서 만들어진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서피스 3개는 제가 잡고 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피스들은 락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선택이 안 되고요. 애초에 3개 서피스를 만든 부모 개체인 요 3개 컵은 언제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커브를 좀 조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는 아래로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내려야 나중에 요 서피스가 아래로 200만큼 두께를 주었을 때 여기가 겹치지 않고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아래로 200만큼 내려야겠죠? 이 포인트까지 잡고 아래로 200 내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0. 여기 잡고 마이너스 200. 제가 바닥도 위쪽으로 200만큼 올릴 거기 때문에 바닥 쪽에 위치한 컨트롤 포인트도 역시 위로 200 올려야 될 겁니다. 건보를 이용해서 위로 200 올립니다. 그럼 요 서피스는 지금 위쪽으로 200, 그리고 아래에서 200만큼 떨어져서 원래 길이보다 총 400만큼 짧아진 높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3100짜리 높이가 되겠죠. 끝부분만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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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끼워지도록 엉덩이 부분을 다 200씩 내린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모델링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지만은, 이거 직접 모델링 해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겹치는구나 해서 되돌아가서 다시 작업하고 다시 작업하고 이런 노가다를 하면서 모델링을 잡아가야 됩니다.